Sip your chai. You got nothing to hide. Yeah, your future's so bright.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Early morning on a Saturday, wake up, time to get it started. No one's gonna get in your way. No one's gonna leave you brokenhearted. You don't need nobody else. Everyone knows you're doing well. So well, yeah. 벨트. 아, 참 아마추어도 아니고. 어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 그맨 미키 꽝수예요. 안녕, 단디예요. 아, 오늘은 저희가 해녀 체험을 갑니다. 아, 지금 제가 좋아하는 물질을 또 이 제주도에 왔다고 하니 네. 또 여기서 이제 그 해녀 체험을 해보라고 연락이 와서 네. 또 이제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해녀 영어로 뭡니까? 내가 영어를 왜 알아 이제? 아니, 유튜브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아, 해녀 영어를 알아나봐야 뭐 하는데? 자, 해 바다 해잖아요, 바다. 아이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신호 안 지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해, 바다잖아요. 몰라. 어저께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 여, 여자잖아요. 걸, 시걸, 해녀. 맞다고 치고 왜? 아니, 그 외국에서도 해녀 체험 한다 그러면은, 뭐를 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시걸? 아, 시걸. 오케이, 시걸. 시걸 체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물에 뜨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슈트를 입으니까 물에 대충은 뜨는데 물에 깔아앉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슈트를 전에 한번 입어봤지만 네. 다른 바닷가 가서 네. 아, 적응이 안 됐는데 또 슈트는. 왜요? 맨날 그냥 뭐 반바지 하나 입고 들어갔으니까 입으면 또 잠수가 잘 안 되고. 아이고야, 뭐야. 보셨구나. 머리에 좀 좋게 소금만 입고 돌아다니시네. 지금 비키니 입으신 분을. 아니, 너무 심한데. 아니, 외국인 줄 알았어. 외국 안 나와봤지만. 야, 근데 오늘 진짜 사람 많네. 이거 사람 많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 반향에 비하면 뭐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오늘 제주도 시걸 체험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후, 후, 아. 와우. 요거 빌려서 타고 다녔었는데, 제주도.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아, 저 촬영하러 나왔어요. 이야. 안녕하세요. 네. 형이 침을 좀 맞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요. 침 한 대 맞지 왜 그래요? 저 입이 전에 돌아간 적 있어가지고. TV에서 보다 훨 날씬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미남이십니다. 미남이시고, 아유, 진짜 오늘 신경 쓸 거. 안녕하세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좋아요. 아, 해녀분이시구나. 네, 금방 씻고 왔어요. 기다리다가 눈 빠져. 물속에서 만나요. 작은 옷. 아, 작은 옷. 작은 옷. 이거 이걸 입으셔야 돼. 아니, 근데 저도 크고 이 형도 큰데. 어떤 게 3X예요? 하나 3X, 하나 3X. 아니, 이 형은 임산부용 슈트 없어? 배가 지금. 요게 3X라지. 아, 나 3. 형 배만 나왔잖아요. 아니, 3라고 나는. 안 맞는다니까 진짜. 너도 초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가 두 개는 없어요? 최고예요, 그 사이즈가. 그 사이즈 거의 안 나가는 사이즈. 그럼 그 뭐 3X라지는 누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강수님. 그러니까. 길이 때문에. 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안 맞는다니까 나 진짜. 이거를 형이 입고 배만 칼로 이렇게 뚫을 순 없나 이렇게. 자,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아, 인사 한번 해줘야죠 그래도. 맞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또 멋있는 척을 하세요. 예. 뭐라 이 대본이 없어서. 아 어디에 뭐 사장 누굽니다 이렇게. 아 여기 협재랜드에 예. 지금 여기 계신 곳은 해녀 체험 하고 있는 해녀 다방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요 다방이면은 쌍화차나 이런 거 있어요? 아 그건 없고 미숫가루랑 커피 정도는 준비돼 있어. 알겠습니다. 요 마크. 네네네. 여기 어. 맨 여기 음원. 오 영어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조금 해녀는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해녀요. 해녀. 아 그래요? 네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아 저는 시걸이라고. 시걸. 아니 아니 고유명사래요. 알았다. 고유명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착한 영어로. 시우먼. 예. 팬티도 이, 벗어야 돼요? 아니 입고 하셔도 되세요. 아 형 팬티 똥 묻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물을 묻히면 더 잘 근데. 아니 다 들어왔네. 뭐 들어가네. 예예 반대로 입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등 등으로 가야죠. 이게 왜 지금 여기 있어요? 어? 이게 등으로 와야 된다니까 자꾸가. 아 그렇게 해서 물을 묻히는 거구나. 젖어야 된다니까 형도. 아 그래? 예. 네. 오케이. 됐어. 야 잠깐만요. 문 여셔도 돼요. 잠깐만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세요. 도와줘도 돼. 아니 도와주세요. 이게 물 저기 적시면서 어? 다 입으셨네. 예. 예 저는 다 입었어요. 아니 제가 입는 걸 몰라가지고. 경험 있으시고. 저 스킨스쿠버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 레벨. 제일 낮은 걸 거. 5%? 5%? 예 예. 이 형이 옷을 반대로 입었어요. 아 그래 그 시간이 걸려. 예. 팀 중에 한 예. 분 정도는 그렇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를 가. 있죠 있죠. 아이.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봐. 배가 안 돼. 와, 필요합니다. 오, 오. 오케이. 오, 잘생겼다. 몇 개 걸리세요? 아, 제왕절개 해야 된대요. 제왕절개. 짱짱입니까? 아 이거 뭐예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네 맞아요. 신체 풍경성과 네. 비슷합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아 형 형 먼저 해요. 자 잘 읽으시고 이거는 체험 후 잘 보관하셨다가 저 앞에 해녀의 집 있거든요. 네. 거기서 라면 드시면 되세요. 와. 맛있는 해녀는 저희가 소라 잡았어요. 275 그리고 네. 여기는 5 사이즈. 이건 여기 놔둘게요. 5 사이즈. 2X 라지. 2X 라지. 2X 라지를 못 쓰는 거 아니야? 2X 라지를. 2. X. 내가 대신 아니 X 세 개. 세 개로 왜 줘? X 세 개. X 한 개. 우리 해녀 다방에서 처음이야 처음. 아 영어를 잘 몰라서 형.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코리아. 빠스님. 혹시 라지가 L 아니에요? 예. L을 못 쓰셨네. 대신 보충해 주세요. 대신 보충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니, 서울에서 오셨대요. 지금 해녀분이 지금 기가 막혀서 웃으시네. 잘 읽어보시고 박수님. 네. 신발 사이즈는 275. 잘 적었어. 네, 2X 라지를 제가 채워넣겠습니다. 네, 적고. 아,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 2X 라지. 네, 정하고. 네, 이제 체험장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처음 봤어요? 아니, X 세 개 정도 보지. 옷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야. 야, 나 이거 체험으로 괜히 온 거. 여기가 금릉 바로 옆에 협재. 협재 섬도 딱 받쳐 있고 비양도. 하얀색 모래가 있는 바다. 이 색깔이 딱 그 에메랄드 빛이 나잖아요. 와. 꽃빛 나는 데는 모래예요, 바닥이. 아, 에메랄드 빛 나는 데가 이제 바닥이 모래니까 그 빛이 나는 네, 거구나. 하얀 모래. 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사용하실 타업입니다. 손은 작아요, 저. 네, 손은 아마 선생님이랑 비슷할 거예요.
바다에서 여기 해산물을 잡으시는 여성분. 그렇죠. 자, 1점 먼저 해주려고 합니다. 1점 감사합니다. 아, 이건 하나씩 주는구나. 내 순간을 같이 들어가서 바다의 여자를. 자, 해녀도 직급이 있어요. 똥군, 하군, 중군, 상군으로 나뉩니다. 똥군이 있어요? 똥군. 똥군이야, 이름이. 이름이 왜 똥군이야, 근데? 형 똥띠니까 똥군이 딱 맞죠? 장난하지 말라고! 장비는 마스크, 오리발, 스노클, 태워악, 슈트 이렇게 챙겨드렸고요. 슈트 딱 맞으시죠? 네! 라인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저 미술에 들어가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뭐 소라 문화 등도 있지만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 물건들, 물체들도 많아요, 생물들. 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 뭐 성게, 가시가 뾰족뾰족하죠? 그런 거는 잡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 안에서 얘기하면 돼요? 이거 잡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 밖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 뭐 이퀄라이징이 뭔지 아세요? 이퀄라이징 뭡니까? 영화 이름이랑 비슷하네. 귀가 좀 아프네 하면 코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들어가면 좋죠. 아이고. 야, 이거. 야, 썸네일 이걸로 끝났다 진짜. 다이빙에서 들어간다고? 이게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아, 다 뿌려놨어? 아, 꽉 찬 거예요? 안티포그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점프! 넓게 잡으세요. 하나, 둘! 와우! 조심해서 하세요. 아니 이게 너무 그 야들야들해서 이게 너무 야들야들해서. 오빠 다른 거 하나 갖다 줘. 딱딱한 거 없어요? 딱딱한 거? 야들야들한데. 아, 색깔 소라 이렇게.
되는 거, 진솔아는. 살려줄까? 일단하고, 아니야! 일단은 넣어야죠, 일단은. 점수, 일단 점수. 자, 아니, 카운팅 하고. 진짜 맛있는데? 역시 광순님 남다르십니다. 제주 바다를 지키는 해남. 아니 더 찍어 더 찍어도 이제 다 분량 나왔을 것 같은데. 가자. 아, 뭐 없었다. 오리발이 먹힐 수가 없는데? 왜 오리발이에요, 형님? 시원하게 수확이 될게요. 네. 자, 광수님 먼저.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제일 큰 거. 오. 야, 이게 뭐라고요? 그린 다이버. 야. 그린 다이빙 하셨습니다, 오늘. 그린 다이빙. 36점, 37, 38점. 형. 앉아. 아니 앉지를 못해요. 배 나온 사람 앉기가 힘들어. 아예 게임이 안 되네. 14점. 형이랑 나랑 왜 이렇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내가 형 거를 그쪽으로 옮겼어.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숙제소라는 게 놔줘야죠. 금, 아. 금책이라 던져주세요. 아. 금책이 기간. 금책이 기간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바다로 보내줍니다. 자, 잘 살아. 잘 가. 여기 있는데요? 쏘갔어요? 잘 살아. 안녕. 잘 살아. 잘 살아. 잘 마지막! 후!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1등 하셨죠? 예. 네. 응. 자, 1등님께는 뽑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와. 자, 똥손님이야, 똥손님이야. 5등. 5등. 5등이면은 자. 기념품. 아. 아, 이쁘네. 응, 귀엽다. 러브샷, 러브샷. 좋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5분 자기. 형님 집에는 자기 있어요, 없어요? 내륙에서는 보기 아. 힘들어. 어. 5분 자기는. 양식이 안 되는. 예. 아, 이게 양식이 안 돼요? 예, 양식이 안 돼요. 와. 이게 지금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아. 여기저기 5분 작배기로 다 소비돼가지고. 아. 그거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양식 전복 같다 하는 데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는 이제 구하기가 힘들지. 아. 야, 잘 나오네. 잘 숟가락 주셨잖아. 자연산 제주도 5분 자기.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가격은 뭐가 더 비싼 거예요? 아니 이게 더 비싸죠. 이게? 더 비싸지. 오케이. 전복보다. 나 이거 통으로 이렇게 먹어보는 건 또 처음입니다. 야, 식감이 틀려요. 5분 자기가 좋아요. 원래 형 자기가 더 좋아요. 원래 형 자기가 어디 있어? 자, 갑니다. 더 토실토실하게 느껴지지 않아? 솔직히 나는 전복이랑 오분자기를 맛으로만 봤을 때 구분을 못할 거야. 나는 구분이 가는데. 형은 횟집 사장인가? 어제 사건 매일. 우와. 와. 야, 이게 바다 멸치가. 바닷속에. 와. 아, 바닷속에서 잡은 멸치예요? 네. 그 멸치는 다 매, 바다에서 잡죠? 매일 엄청 들어요. 아. 매일요? 매일. 매일. 매일? 매일젓이 뭐냐면 멸치젓. 아. 응. 야이. 와, 이거 술안주인데? 밥에 이것만 있어도 밥 안 그러면 와, 진짜로. 자. 전화를 받고 있어 형님. 아니 그 방송의 방자를 몰라요 지금. ASMR 방송의 방자고 오고 제일 그냥... 중요한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전화가 오면 어떡하냐고요. 편집으로 날려. 그것도 못해?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요? 손님한테 전화 왔어. 비켜. 아니 누구한테 전화? 아니 손님한테 왔다고. 누구한테 전화? 아니 손님한테 왔다고. 아니 누구한테 전화? 손님한테 왔다고. 아니 누구한테 전화? 아니 막 여자친구인가 보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자친구인가 보네. 야, 근데 형, 5분 자기를 먹으니까 진짜 자기한테 전화가 오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